진짜 내가 여기서 비밀 하나 얘기해 줄게. 네. 솔직히 말해서 이무송 씨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두 명 있는데 한고은하고 최지우하고. 그러니까 그래서 나하고는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셨군요. 이거 나하고 얼마나 멀어. 이제는 좀 마음의 빗장을 좀 푸시고. 이제는. 왜 헛보셨나요? 푸시고 느낌은 네. 비슷해요 누나 서구적인 몸매 뭐 이런 맞아요. 여러 가지로 맞아, 맞아. 우리가 야 너 그러지 마 이렇게 우리가 넓게 보면 비슷하다고 네 살 연하 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합니다 아 좋아 너무 행복하다 어? 난 아빠 어떨 때는 남자 같고 어떻게 여자 같다 난 아빠 어떨 때는 남자 같고 어떻게 여자 같다 뭐라고 하실지 궁금. 이무송 씨가 또 언제가 남자 같아? 세창이 나왔을 때. 아하. 근데 당신하고 있을 때 여자 되고 싶어. 당신하고 있을 때 여자 되고 싶어. 여자로 받아줘. 받아줘. 연이야 이렇게 말해주니까 되게 좋아. 내가 볼 땐 충분히 여자야. 충분히 여자야. 여자 여자야. 당연하지. 나 내가 되게 전사 같은 거 보고 막 그렇게 막 몸으로 막 이렇게 못하는 것 뿐이지. 그걸 해도 당신 잘해. 안 해서 그렇지. 밥 안 나와? 응? 이럴 때 잠깐 참아줬으면 되는데. 아니, 지금 좋은 얘기를 참아줬으면 되는데. 좋은 토크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알겠네. 내가 본인이 근데 본인이 그런 거 쑥스러워하는 거야. 쑥스러워서 누나가 쑥스러우니까 밥 얘기했는데. 그렇죠. 밥 안 나와? 응? 밥. 아 그럼 밥 시켰지. 밥을 먹어야 돼 인간은. 밥 먹어야지. 이렇게 말할 땐 여자는 아닌 것 같아. 어? 왜 여자는 안 먹고 사나? 왜 여자는 안 먹고 사나? 당신 진짜 많이 변했다. 노력해보는 거야. 여기서 한번, 여기서만 맡겨보는 거야. 이걸 너무 길게 기대하지 마. 나도 한계가 있으니까. 놀러와서까지 이렇게 싸우면 들으니까. 있잖아.